안녕 여러분, 플레리입니다. 오늘은 정신과 시간의 둥지를 해봅니다. XP 50만 주는데 꽤 괜찮지 않아요? 이 정도면? 얘 금방 끝날 것 같은데? 검은족의 좀비적 대항으로 탄탄히 준비를 해갔고요. 난이도가 경험은 꿀맛 초고난도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네? 뭐야? 금방 하겠는디? 그렇지, 또 숨었다 나와야 그것이 바로 좀비지. 성을 치면 등장! 어 뭐야, 별거 없네? 진짜 얘네가 끝이야? 아, 너무 난이도가 쉽긴 하네요. 좀비들이 아무리 이상한 데서 스폰된다고 해도 내가 더 빨리 성포할 것 같은데? 이 정도면? 좋다, 빠르게 가자.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강문화 데리고 올걸? 아이 참, 괜히 쫄았네? 고룡, 네가 해라, 성부.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. 진짜 긴장감 1도 없네요. 여기까지 플레르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